의욕이 너무 많으니 법대로 주어진 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까? 민주당입니다. 법사의 간사들끼리 이틀 청문회를 어렵게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곤란하다 그러면서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민주당입니다. 여론의 따가운 눈치가 무서웠는지 가까스로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의 핵심 증인 채택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를 방어하겠다고 하면서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이 증인 채택의 건을 무려 안건조정위원회에 넘겼습니다.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90일 활동 기간이 보장된 안건조정위로 사실상 증인 채택을 좌절시켜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행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꾸준히 핵심 증인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주말이라도 이 협의에서 진짜 청문회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묵묵부답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가족이 포함된 청문회는 안 된다. 날짜도 2, 3일 해야 된다. 여러분들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우리가 2, 3일 청문회를 하려고 했으면 목요일날 무조건 증인 채택의 건을 통과시켰어야 됩니다. 그때 누가 안건 조정위에 해보겠습니까? 바로 민주당입니다. 이 2, 3일의 청문회를 근본적으로 못하게 한 책임은 민주당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핵심 증인 채택도 안 된다. 2, 3일을 수명할 수도 없다. 이런 어거지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뭐냐?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하기 싫은 겁니다. 인사청문회를 어떻게든지 보이콧하고 인사청문회를 어떻게든지 무산시켜서 그들의 수순대로 조국 후보를 임명 강행하겠다. 이것이 그들의 내심인 겁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뭐 가족은 반일륜이니 저희가 사실상 핵심 증인이지만 딸의 경우에는 이미 양보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이렇게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겠다. 지금 보니까 여권의 주요 인사들, 다음에 대권 꿈을 꾸는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지금 조국 후보자 옹호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이것은 일사불란한 오더에 따른 행위라고 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민의 정서하고 떨어져도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국민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하고 멀어도 한참 멀리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무조건 그들이 무산시켜 놓은 인사청문회 날짜가 지났다고 임명 강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민청문회 소명의 기회를 갖고 싶다. 조국 후보자 아침마다 기자들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명하고 싶으면 아침마다 다니면서 소명하면 됩니다. 핵심 증인도 없는 그런 가짜 청문회 한다는 것이 그건 뭡니까? 결국 청문회 쇼밖에 더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는 다시 요구합니다. 대통령은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부득이하게 못했을 경우에 인사청문보고서를 다시 송부해 줄 것을 재송부 요청을 10일의 기간 안에서 정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일 이후는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못 박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것이 부득이한 사유로 못 인사청문회를 못하게 된 것은 민주당의 책임이고 그러나 국민들은 조국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청문 절차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2일 이후의 시간은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대통령의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부득이하게 인사청문회가 민주당의 보이콧으로 어려워진 이 상황에서 결국은 국민들의 의혹을 밝히는 국민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핵심 증인들에 대해서 협의해서 오늘이라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증인 채택 요구서를 의결하고 한다면
5일, 6일 인사청문회가 가능합니다. 오늘 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내일 하게 되면 주말이 있기 때문에 9일, 10일 인사청문회가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더 이상 청문회 보이콧해서 무조건 조국 후보자 임명 강행하려고 하지 말고 청문회를 제대로 열어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는 데 민주당이 그 책무를 다할 것을 요청합니다. 윤 대통령께서 오늘 지금 출국하시면서 인사검증을 정쟁으로 삼으면 좋은 사람 발탁 어려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참 어이가 없고 양치가 없고 참 이 정권 뻔뻔합니다. 뻔뻔합니다. 이게 역사상 유례없는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이런 혐의자를 지금 인사청문회 하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검찰이 장관 후보자로 지금 인사청문회를 코앞에 두고 있는 사람의 그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겠습니까? 역사상 유례없는 일을 지금 국회에 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자를, 피의자를 지금 청문하라는 것입니다. 참, 즉각 대통령은 즉각 철회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 하실 때가 아니라 조국 후보자 철회해야 됩니다. 파츠로 매주 쓴다는 것처럼 지금 말도 안 되는 변명들을 다 하고 있어요. 파츠로 매주 쓰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들 그만들 하고 그리고 수사 방해하지 말고 조국 후보자 철회하십시오. 네, 제가 1점 확인하겠습니다.